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2019년 3월 6일 현대차 소나타의 풀체인지 모델 DM8의 디자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신형 소나타의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소나타의 컨셉트카였던 르필루즈와 비교를 해본다면 헤드램프와 프론트 그릴 디자인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르필루즈 컨셉을 모태로 한첫 번째 양산형 모델인 라페스타가 좀더 컨셉트카와 유사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보닛의 라인이나 캐릭터 라인, 윈도우 아웃라인 등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면입니다. 이번 8세대 신형 소나타는 주간주행 등이 헤드램프 언더라인을 따라서 후드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형태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전면부는 프론트 그릴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모습을 찾기란 어려워 보이는데요. 후면부는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하나의 라인으로 이어지게 디자인하여 좌우로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하단부 스키드 플레이트를 강조한 것과 트렁크 라인을 치켜 올린 것은 마치 기아 스팅어의 후면 아웃라인을 보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언뜻 보기에 컨셉트카와 비슷하지 않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측면에서 보면 상단에서 한번 꺾이는 라인이나 트렁크 루프라인 등이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많은 부분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8세대 소나타의 외관은 전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보닛을 길게 느껴지도록 하고 정면에서 보는 트렁크 라인이 패스트백 수준으로 디자인되어 스포티한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어츠 캐릭터 라인도 앞쪽에서 넓게, 그리고 중간에서 좁게, 다시 뒤쪽에서 넓게 가져가면서 볼륨을 더욱 강조한 느낌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이번 소나타의 디자인이 그랜저 IG에서 좋은 점들을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내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F 소나타 뉴라이즈 모델만 하더라도 에어컨 히터 송풍구가 크고 디자인이 단조로워서 심심한 느낌이었던 것에 반해 8세대 소나타는 송풍구를 기존 대비 반 이상으로 높이를 줄여서 슬림하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나머지 버튼이나 AVN 화면들의 배치나 디자인이 자유로워져서 과거의 반듯함보다는 나름대로의 개성이 돋보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에서 4스포크로 바뀌었는데요. 휠 가운데가 동그랗게 디자인되어서 실내 디자인의 전반적인 느낌과는 뭔가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팰리세이드에서 적용했던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으며 AVN 화면도 플로팅 타입으로 바뀌었고 화면 크기가 이전 모델 대비 확실히 커진 느낌이네요. A필러에는 기존에는 막혀있던 곳을 유리로 변경하여 전방 시야를 확보하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형제인 그랜저와 비교해보면 오히려 이질감이 더 많이 들고 팰리세이드와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얇은 송풍구와 전자식 변속기, 그리고 큰 AVN 화면과 디자인이 팰리세이드와 소나타의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8세대 신형 소나타의 실내외 디자인에 대한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